이번에는 새로 상장한 아주 좋은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앞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좋은 조합의 구성 종목들로 만들어진 ETF가 또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많은 ETF들을 계속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또 일부는 갈아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동안의 주식으로 ETF로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아주 정말 성공하길 바랍니다.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국투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이스글로벌 반도체 TOP4 말씀을 드렸죠?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 말고 어제 에이스 미국 테크,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라는 이러한 종목의 ETF가 세 종목이 나왔는데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가 있고 또 이 종목의 레버리지가 있고 인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세 종목이 새로이 상장됐는데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는 어제 1.75% 상승했다가 오늘 1.62%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올랐다가 특히 빅테크주들이 오늘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위치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 레버리지는 어제 3.41% 상승했다가 오늘은 2.81%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빅테크 탑세모 플러스 인버스는 1.62%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반대로 1.29%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종목과 비교를 하냐면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다른가. 우선 보수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0.49%, 그리고 새로 나온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는 0.3%로 좀 더 보수가 낮죠. 새로 나온 에이스가.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2021년 4월 9일 필반나와 함께 상장된 정말 좋은 주식 두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현재 1조 6,205억. 에이스 미국 빅테크 오늘 현재 어제 나왔지만 80억. 근데 사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타이거 미국 필반나 이 1조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4,085원, 2년 5개월 만에 40% 상승 중이에요. 2년 5개월 만에 40% 상승 중이라면 아주 양호한 것입니다. 그것도 작년 1년 동안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구성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 미국 탑10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두 종목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3년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ETF XLK라고 있어요. 3년 전에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ETF예요. XLK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것처럼 이 비중, 이 구성 종목의 비중은 항상 조금씩 리밸런싱이 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비중이 많아요. 18.86%, 그 다음 애플이 17.85%, 그 다음에 알파벳이 16.96,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라고 그러죠. 빅테크, 훌륭한 그런 뜻 아닙니까? 새로 나온, 올해 새로 나온 신조어예요. 이렇게 일곱 종목의 91%의 비중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그 다음에 브로드컴, 어도비, 시스코가 9%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브로드컴, 어도비, 시스코, 이거 우스갯불 종목들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보다도, 세계적인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요. 브로드컴이 현재 나스닥 100에서 시가총액이 현재 5개 종목 있죠? 시가총액 1조 이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가 1조 달러가 넘어요. 그 다음이 테슬라, 그 다음 메타, 그 다음이 브로드컴이에요. 454조예요. 시가총액이. 나스닥 100에서 테슬라, 메타 다음으로 8위에 지금 시가총액으로 들어있는 종목이 브로드컴입니다. 그 다음 어도비는 10위. 322조, 시스코는 13위, 298조,
이렇게 300조, 400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죠. 삼성전자가 현재 423조예요.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116조, 3위 SK하이닉스가 100조가 안 돼요. 86조. 이거에 비하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있는 약 3%씩 가지고 있는 브로드컴, 어도비, 시스코, 이 300조, 450조씩 되는 아주 거대한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어제 새로 나온 에이스, 미국 테크 탑7, 이 플러스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의 평균 15%씩 비중을 뒀어요. 참 마음에 드는 비중이에요.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15% 평균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종목들. 그 다음 메타와 테슬라가 1조 달러 조금 안 되죠. 나머지 다섯 종목 말고 이 메타 테슬라까지 합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에요. 메타와 테슬라는 약 10% 정도씩 둡니다. 비중을. 그렇게 해서 빅테크주 7종목에 미국 테크 탑10은 91%의 비중인데 어제 나온 에이스는 95%. 그러니 빅테크주 7종목에 비중이 좀 더 높죠. 91% 대 95%니까. 나머지 어도비 브로드컴은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 테크 탑10에 시스코가 있는데 여기는 에이스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약 200조 가까이 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구성 종목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도비 브로드컴, 텍사스 이렇게 세 종목이 5% 정도 비중이에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보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 약 4% 정도의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세 종목에 보면 9%냐 5%냐 이거 차이죠. 미국 테크 탑10은 나머지 세 종목이 9% 비중. 어제 나온 에이스는 나머지 세 종목이 5%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보다 보수도 0.49% 대 3% 보수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워낙 타이거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ETF 좋은 종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타이거 미국 필반나가 현재 시가총액이 1조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이것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KB자산운용의 KB스타 2차전지 탑10과 KB스타 2차전지 탑10의 인버스가 처음으로 섹터에서 처음으로 인버스가 나왔어요. 이거와 함께 에이스 미국 빅테크의 레버리지 인버스와 함께 탑7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에이스 보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와 함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정말 좋은 종목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버스의 투자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매수에 들어갔다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타이밍 그거 맞출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시장에 인버스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 나온 에이스 미국 빅테크 여기서는 빅테크 이 탑7 플러스에서는 이 구성을 맞추느라고 레버리지, 인버스, 또 정방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것인데 이 중에 인버스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정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일시적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몰라도 근데 사실 그것은 전문가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와 또 레버리지 이 두 종목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것이니까 현재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꾸준히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걸로 또 갈아타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가도 좋고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하지만 결국에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각자 개인들의 몫이죠.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